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서포터즈 이정주입니다. 여기는 양산 황상체육공원인데요.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모여있습니다. 양산 국화학년이라는 축제가 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곳에서는 버스킹을 통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 국화가 얼마나 많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여태까지 국화 본 것 중에 가장 큰 규모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래서 이 양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국에서 찾아오는 양산의 대표 축제인 것 같아요. 빨리 좀 지나가야겠네요. 와. 와. 어디서든지 사진 찍어도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이 꽃을 얼마나 준비했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이미 이 꽃이 많아가지고 향이 정말 진하게 매료시키는 그렇습니다. 아, 벌도 있네, 벌. 벌들도 와가지고 꽃을 화분을 옮기고 있습니다. 나비도 있고요. 이 거위인가요? 네, 아름답습니다. 뽀로로도 있네요. 와, 딱 색상이 맞게 흰색 또 이렇게 보라색 계열로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참 이쁩니다. 보이시는 게 묵은 역다리입니다. 저곳에서 도보로 이곳에 오실 수가 있어요. 뎁살이라고 하네요. 예전에 이제 집집마다 도원 옆에 심고 가을에 마당에 쓰는 빗자루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전 처음 봅니다. 한해 살이 불로 지금은 조경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이게 진짜 빗자루처럼 생겼어요. 이 자체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잘 쓸릴 것 같아요. 색깔도 보라색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네요. 익혀보니까 또 알록달록하게 또 되어 있는 게 참 사진 진짜 찍기 딱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 찍고 있어요. 역시 가을하면 갈 때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또 사진도 찍으니까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이곳이 먼 거 안 가도 이제 양산에서 가까운 낫동강 옆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황산체육공원에 오시면 이런 갈대하고 여러가지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또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양산의 더 아름다운 풍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